김한선 씨가 어디서 그 주호민 씨가 빌딩을 샀다는 얘기를. 아니 김한선 씨가 들을 정도는 제가 들었어요. 한선이가 들으면 다 들은 거야. 아니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네. 아 진짜? 그게 이제 김풍 작가님하고 비디오 스타에 나간 아, 비스. 어. 거기서 이제 뭐 신과 함께 영화 잘된 얘기를 하면서 김풍 작가님이 어. 뭐 아 뭐 빌딩도 뭐 살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아, 양념 좀 많이 쳤고 아니야 이말년 씨가 작가 네. 이말년 제가 네. 저기 차가 세 대고 막 부동산이 세 대. 아니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부동산 세 개 막. 아니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요. 부동산 그냥 제 집 하나 있어요. 제 집. 어, 나 소문이네. 네. 소문이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럼 다 캐시로 갖고 있다는 거네요. 아니 근데 저기 그 요번에 그 저기 신관계 그거는 어떻게 많은 분들이 뭐 대단한 줄 알아요, 지금. 네.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요. 네. 그게 1편하고 2편까지 다 끝나고 뭐 해외에 있는 것까지 다 끝나고 어. 모든 것이 이제 사그라졌을 때 그때 정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진짜요? 그 1, 2편을 한꺼번에 찍어가지고요. 그래서 주호민이랑은 한 내년쯤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1년도 더울 땐 이미 주변에 사람 많어. 지금도 작업 들어가야지. 그렇지, 지금도 작업 들어가야 돼. 그림 하나 사라 그래? 아유, 그때 가서 좀 다 가야 돼. 내년쯤에. 아, 저희 아버지가 화관에서 집에 그림이 많아요. 자, 주호민 작가가 이제 신과 함께 원작자신데 네. 차태현 역할에 네네. 원래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원래는 그 아, 본인이 캐스팅하는 거예요? 아니, 캐스팅은 네. 아니고 원작자로서. 이제 영화 만든다고 했을 때 막 가상 캐스팅 해보잖아요, 예, 재미로. 예, 예. 그때 사실 처음 생각했던 배우는 정석용님이라고. 정석용 배우님이라고 있어요. 그 딱 정말 그 원작에 보면은 아, 정석용 정말 잘 어울리. 딱 그 역할에 어울리는. 아니 근데 저기 그 차태현이 이제 그 사실 이제 캐스팅이 됐잖아요. 그때 네네. 뭐 어떤 뭐 아 뭐야 이거. 정석용 씨를 해서 가는 건데. 아 왜 차태현이 뭐야 막 이거 처음 아니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캐스팅을 생각을 한 후에. 한 5년, 6년이 흐르고 나서 촬영이 들어갔어요. 원래 영화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배우들의 나이가 달라지잖아요. 저는 40세 전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차태현 씨는 됐죠, 이제. 너무 젊어서 생각을 아, 안 했어요. 근데 굉장히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아하. 생각도 들고 원래 원작의 인물도 굉장히 백지 같은 얼굴인데 맞아요. 예. 저는 차태현 님 얼굴이 좀 백지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귀티나고 잘생긴 얼굴인데 뭔가 영화 배우들하고 있을 때는 맞아요. 굉장히 선배해 보이는 아,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네. 배우한테 되게 칭찬이네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칠할 수 있는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백지네 백지. 아내를 미술관에서 영화처럼 만났다고요? 진짜? 아, 아니 미술관에서 만난 건 사실인데 네. 영화 같이 아름다운 건 아니고요. 미술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일하다가. 네, 거기서 이제 뭐 홈페이지 디자인도 하고 뭐 그런 거였는데 그 미술관에서 무슨 벽화를 그리는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도 한번 그려보겠냐고 해서 만화 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젊은 친구들 한 6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중에서 이제 막내가 아 미대생이었군요. 아내였어요. 아내는 지금 전업 주부시고. 아니 지금 간간이 이제 그림책 작업도 하고 아 그래요? 전시도 가끔 하시겠네요. 네 전시도 또? 얼마 전에 또 네, 그만해 스튜디오 얘기하는 것도 참을 때마다 조금 몸에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제가 이제 화를 잘 못 내는 편인데요. 화를 참을 때마다 점이 생기더라고요 얼굴에. 진짜로? 네, 아니 근데 그게 바로바로 바로 생기는 거야 아니면 뭐야? 서서히 생기는 거겠죠. 아, 그럼 내가 꼭 생기는 건 아니고. 그렇죠. 뭐 갑자기 뻑 생기는 건 아니고. 이게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주문 씨 화났나 보다. 아, 피곤하고 막 이렇게 눈곱을 쳐주고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 이제 호민 씨는. 네, 제 친구가 피부과 의사여서 점을 빼러 한번 오라고. 그래서 병원에 간 적 있어요? 네, 병원에 갔는데 그 친구는 피부과 의사인데 점 빼는 거를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정말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점이 한 40개 정도가 있으니까 막 너무 좋아하면서 야 이거 다 빼도 되냐 막 여드름 잡히고 맞아 여드름 되게 막 군침을 막 다 빼도 돼? 아 천직이네 아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호민 씨 아버님이 화가 네. 어떤 그림 그리세요? 서양 화가 추상화 쪽 그래요? 네.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주제자환자. 아, 주제환 화백님. 네. 주제환. 내가 정신도 하시고. 내가 주태석 화가는 아는데. 그리고 예. 어머님은 미술교사. 교사 출신. 진짜? 네.
외삼촌이 미술평론가시네요. 어? 왜, 왜? 잠깐만, 이미지를 봐야지. 이거 좀 밝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아, 내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갖고. 워낙 바쁘니까. 아, 추상하시네. 아, 이분 되게 유명하세요. 이런 거 맞지? 이런 그림. 네, 맞습니다. 도깨비. 아니, 왜냐면 전시한 데가 보니 우리나라 메이저 갤러리에서 전시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많이 하신다. 인정을 하신 거예요. 보니까 여기 뭐 학고제도 나오고 뭐 많이 하셨어요. 이따 명함 달라고 그럴 거예요. 네. 아, 전화번호 이미 교환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의 한국인 미술과 주제환 딱 해갖고 이렇게 나오고. 대단하시구나. 이래서 그런가 주위에서 너는 그림이 왜 그러냐고. 네, 어머니 아버지가 화가인데 너는 왜 이렇게 그림 못 그리냐고. 그래서 추상화라서 딱히 배울 게 없었다. 인체나 이런 거는 잘 안 그리죠. 본인은 네. 아버님처럼 이렇게 순수 미술 쪽으로 가실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아버지께서 부록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셔서 환갑 때 첫 개인전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그림을 너무 늦게 시작하셔서 어머니께서 항상 집에 동네 애들을 모아다가 미술을 가르치는 이제 일을 하셨어요. 아, 미술학원을. 그게 거의 이제 생활비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집에 가면은 항상 집 거실에서 이제 집이 큰 집도 아니고 한 20평짜리 집이었는데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게 되게 싫었어요. 저희 집에서 막 애들이 막 그러고 있는 게 딴 집 애들이 와서 네, 그래서 보지도 않고 이렇게 제 방을 들어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하. 네, 저랑... 아버님 그림은 지금 이제 많은 또 네, 팬들이 지금, 있고 네, 지금은 고정 팬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이거 시아 좀 자주 뵈야 되겠네. 귀는 만났네.